지금은 아까 29A 타입 봤고요. 지금 59A 타입인데 저거보다 좀 넓은 평형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전용적으로는 18평짜리 59A 타입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신발장이죠? 네. 아, 신발장도 지금 이렇게 넓게 지금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좀 신발장이 넓게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59 타입은 방이 지금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예. 화장실 두 개, 드레스룸 들어가 있습니다. 아, 거실 외에 방이 더 두 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총, 그러니까 그렇죠. 거실에 방이, 작은 방 여기 보시면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 네, 지금 여기 입구 들어오자마자 방이 네. 하나 있습니다. 어, 그거 승합 아파트 수준인데요. 네. 대부분 그 고객님들이 오시면 네. 거의 아파트 느낌처럼 생각을 다 하세요. 한 25평대 베란다 없는 25평 아파트 정도? 네. 그런 느낌 많이 하시거든요. 아, 여기 지금 방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약간 지금 거실. 네. 거실도, 어, 여기 주방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티귿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네네. 아무래도 좀 그 주부님들이 사용할 때 동선 자체가 좀 선호하는 타입이죠, 이제. 티귿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거의 아파트 이게 저게 거실, 아, 저게 주방인데. 네. 저 오피스텔에 이렇게 이제 설계가. 네. 그대로 이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저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네요. 네. 거실에. 방에도 작은 방, 거실, 안방에 다 에어컨 시스템으로 들어가고요. 아, 골드 클래스는 방마다 또 에어컨 시설이 하나씩 또 있다고 하면. 네. 총 3개죠, 그러면. 네.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안방인가요? 네. 거의 큰 방인데. 네. 아, 지금 저기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창문이 이 설계가. 네. 지금 그 호수 공원하고. 그렇죠. 이쪽이. 예. 호수 공원이면서 뭐 양쪽 다 호수공원을 이제 방에서는 양쪽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골드 클래스 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네. 다른데 오피스텔하고는 좀 차별화된 점은. 네. 골드 클래스가 아무래도 좀 아파트를 많이 시공하던 회사다 보니까. 네네. 마감재 자체가 고객들이 들 때 좀 고급스러웠다는 점하고. 네. 뭐 이렇게 유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이중 오이창으로 되어 있어요. 아, 이중창이네요. 네, 그래서 단열이라든가 냉방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장점이 있을 거고요. 네네네. 기본적으로는 마감재 자체가 좀 고급스러움하고. 네. 위치상으로는 그 청문 안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뭐 호수공원에 거주해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네. 조망권 자체가 제일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망권 확보가 좋다는 점. 네. 호수권은 이제 그런 점이죠. 저기 지금 안에 저기 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드레스룸이고요. 아,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네. 안방에. 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지금 이게 꽤 넓은데요. 네. 이게 오피스텔인데 제가 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복층은 아니지만 평면이지만 이렇게 지금 방 안방 안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꽤 넓어요, 보면. 네. 실제로 보시면. 그리고 여기 또 욕실이 하나 있고. 그럼 욕실 두 개네요. 네, 욕실 두 개. 아, 요거 지금 59A 타입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소형 아파트 찾는 분들이 꼭 25평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오피스텔과 25평 소형 아파트 중간 정도. 그죠? 예, 중간 정도. 네. 아파트라고 많이 부르는데 요즘 이게 2018년도 트렌드 같습니다. 오피스텔이면서 방이 투룸인 거. 그리고 지금 여기 아, 거실도 다시 보면 넓어요, 꽤. 네. 그쵸? 이따가. 따로 전자제품 같은 거 준비 안 하셔도 되니까. 네. 다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네. 이제 냉장고라든가, 오븐대는. 네. 그, 전자레인지하고, 아까처럼 이제 세탁기, 건조기능 되는 세탁기하고, 뭐, 지금 에어컨 보시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사실상은, 여기서 지금 TV 정도는 이제 뭐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다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살림을 뭐 이렇게 따로 준비를 안 하셔도 괜찮긴 하실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분양,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뭐 가전제품 우리 필요한 뭐 가구 필요 없이. 네. 그냥 몸만 들어와도. 네.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59A 타입 저기 설명 감사하고요, 팀장님.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